롯데홈 쇼핑 엔라이브 예술 무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진짜 예술 무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와우. 정말 황홀한 그런 무대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상품도 상품이지만 귀 호강하시고 눈 호강하시고 이 시간을 꼭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엘하 안녕하세요. 엘하 오. 아이고, 마이너스 데니고입니다. 이렇게 홈쇼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음악 이야기 그리고 제가 또 멋진 멋진. 너무나 특별한 공연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너무나 설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관객분들은 앞에 없지만 여기도 계시긴 하지만 또 우리 또 엘프렌즈 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서 막 박수 치시고 지금 벌써 처음부터 난리예요. 지금 댓글이 고품격 방송이네요.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멋져요. 야 정말 뭐또 목소리가 또 너무 그러면 좋네. 데뷔시는 프렌치 작곡가인데요. 달빛이라는 곡을 선정한 이유는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시리즈의 테마가 Bon Voyage입니다. 본 보야지. 같이 여행 갑시다. 아, 여행 이런 갑시다. 의미로 만든 시리즈인데요. 네. 그런 테마랑 딱 어울리는 이 달빛. 사실 오. 우리가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가 조금 지나갔지만 그 그쵸. 전에 집에 있어도 창문 밖에 보면서 달빛을 보면 그래도 우리는 조금 다른 데 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데뷔시의 Clair de Lune 이라는 곡은 진짜 그 음악을 들으면 바로 좀 Night Sky 밤 하늘이 밤하늘을 나는 보이고 것 같아. 네네네. 그래서 오늘 너무나 크레디의 클래식 클럽 오늘 시리즈랑 너무나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첫 네. 곡으로 골랐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선곡 너무 좋고요. 감사합니다. 클래식 여행을 떠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또 이제 크리디아 클래식 클럽을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또 우리가 데니구 씨가 또 설명을 했지만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했지만 또 다시 한번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지만 제가 또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데니구님은요 2022년 이미 보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4월에 이제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의 뒤를 이어서 MBC TV 예술 무대의 진행자로 발탁이 되셔가지고 이제 또 클래식을 또 널리 알리고 계시고요. 또 이제 또 클래식 앨범 티드를 또 발매하시고 저 또한 이제 슈퍼밴드라는 프로그램에서 또 처음 또 뵙기도 하고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너무 팬이 기도 합니다. 네, 복면가왕이라든지 열린음악회 등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 음악 프로그램들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클래식은 물론 또 재즈와 대중음악에 이르는 폭락에 너무 대해서 좋습니다. 자, 지금 또 댓글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데니구님 최고. 나이스. 데니구님 또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요. 와, 데니구 실화? 데니구님이 이제 엘라이브에 나와 주신 거고요. 현재 실황입니다. 지금 라이브고 녹화 방송이 아니고 연주마저도 직접 방금 라이브를 하셨고요. 네, 또 맞습니다. 오프닝 때한 곡을 들려드렸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오늘 방송에서 또 연주가 또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여러분들. 그럼요. 야, 현재 지금 또 어떤 공연인지 네. 또 데니구님께서 또 우리 엘프렌즈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한번 네. 해주시면 잠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쇼호스트님이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수요일마다 네. 있는 공연입니다. 네. 2시와 8시. 2시와 그리고 8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롯데 콘서트홀에서 이렇게 최고죠. 공연을 열고 있는데요. 이 크리에 클래식 클럽은 그렇게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뭔가 좀 클래식 음악이 좀 어렵다. 좀 어렵다. 나랑 좀 멀게 느껴진다. 이런 분들도 와서 즐길 수 있는 오. 클래식 음악. 콘서트가 거의 매달 한 번씩 있는데요. 네네. 여기는 뭐 너무나 다양한 최고의 클래식 아티스트와 네. 또이 똑같은 시리즈에 이뭐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오. 되게 특별한,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2023년 크리에 클래식 클럽은 처음으로 이제 프로듀서 역할을 맡게 네. 돼서 사실 한 1년 넘게 전부터 되게 직접 섭외하면서 제가 너무나 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뮤지션들 섭외하면서 네. 너무나 설레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야. 네. 그리고 여기선 또 신기한 게 네. 여기는 다양한 조합도 있어요. 다양한 네. 조합까지. 아. 대부분 시리즈를 보면 그냥 네. 오케스트라면 그냥 오케스트라만 10번 하구나. 아니면 네. 솔로면 그냥 솔로만 10번 있구나. 오. 근데 이번엔 오케스트라도 다양하게 있고 오케스트라도 있고. 포 피아노도 있고 오. 뭐 실내악도 있고 네. 솔로도 있고 살짝 클래식하지만 조금 재즈풍 나는 것도 있고 이야, 좀 다양하게. 영화 음악풍 나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음악을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봤는데 이 섭외력이 뭐 진짜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딱 듣자마자 아실 만한 노래로 저 생각이 됩니다. 디즈니 메들리로도 준비를 하셨다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라인업을 보면서 저는 또 한 가지 생각을 했던 게 이전에 우리 또 데니구 씨와 우리 또 비브라폰을 11만 명 시청 와우.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와우. 이런 방송은 여태 없었거든요. 저도 이런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기하네요. 네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가격도 이게 보시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딱 이유가 네. 있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네. 있었습니다. 사실 이 클래식 아티스트들, 클래식 음악을 벌써 좋아하는 분들도 좀 믿고 갈 수 있는 아티스트들로 섭외를 하면서 네. 그 가격대는 최대한 낮게. 왜냐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그 매력을 많은 사람들이 더 빠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네. 그러면 가격대를 좀 로우하게 하고 퀄리티는 최대한 하이로 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멋진 시리즈 만들었습니다. 아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기획력 짱, 섭외력 짱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크레디아 클래식 클럽의 이제 가까이 있는 2월, 3월 곡 익숙한 타이틀이기도 하고요. 그럼요. 그 컨셉에 대한 또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사실 그 이 드라마가 저도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을 때 이 드라마를 봤는데요. 네. 알라함브라 그 현빈 님이 나오는 그쵸. 문제죠. 막 virtual reality 들어가서 알죠, 막 알죠. 싸우고 막 이런 네. 거. 근데 그 곡 대다리 그 곡을 규이님이 네. 말도 안 되게 너무나 잘 그걸로 이제 너무나 유명하시고 벌써 네. 그래서 어떤 그러면 박규희 씨는 어디 가고 싶나 이렇게 처음 여쭤봤을 때 그러면 자기는 스페인 가고 싶대요. 그래서 so I was like, perfect. 그러면서 이제 알라함브라의 여행을 같이 떠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2월 공연에 오시면 또 처음이잖아요. 또 바리톤으로서 그 첫 소절에 끝납니다. 거기서 끝나요. 네. 실질적으로 또 들어본 사람으로서 목소리